이슈 뉴스 가수 K와 J는 누구? 정준영 단톡방 새 멤버 등장 수사 확대되나 종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는 김원경 기자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 가수가 8명이 참여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톡방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수 K, J가 이니셜로 소개되면 선우리꾼들은 수사가 시작됐다. 2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이른바 정준 영 단톡방 참가자가 모두 14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가수 8명, 모델 1명, 버닝썬 MD 2명 등이다. 승리,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가수 K씨와 J씨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K씨는 단체 메시지방에 참여한 건 맞지만 공유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수 K와 J가 실제로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승리 단톡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들이 문제의 행동과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이들 역시 단톡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은 모두 7개였다. 이 방에 참가한 이들은 불법 영상을 올리고 자랑하듯이 대화했다. 특히 한 사람은 채무 관계에 있는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돈 갚지 않으면 뿌려버릴까 라며 협박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 여성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타이완 호텔, 아파트, 강남 유흥주점. 비행기 안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졌다. 촬영 길이는 약 10초 안팎으로 피해 여성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촬영에 이뤄졌다. 정준영은 새벽, 오후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모바일 단체 메시지방에 영상을 유포했다. 경찰은 황금폰에 담긴 자료가 방대하기에 추가로 확인 중이다. 정준영은 경찰 조사 때 영상이 추가로 나올 때마다 또 나왔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다고 알려졌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승리 정준영, 최종훈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세 사람을 비롯해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 참여자 들은 모이라도 한 듯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지난 11일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가 알려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최종훈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말했고 정준영 역시 단체 메시 지방 멤버였던 박모 씨의 요구로 LA 촬영장에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 구입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정준영은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한 것처럼 말했지만 과거 휴대전화만 제출했다. 단체 메시지방 멤버들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제출했다.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오는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